부두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 섬뜩한 향이 보시면 이게 상향돼 가지고 15초 동안 지능 10% 오중첩 지능 50% 최대 생구를 획득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부두의 딜에 집중해주는 이제 생구 생성 봐봐고요. 요새 핫한 스탠은 시즌은 좀 덜하고 스탠은 이제 좀 많이 핫한. 그리고 생구가 이제 생존도 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피를 회복해주니까. 스킬은 이렇게 쓰고, 이거 스킬은 꼭 따라 할 필요 없고요. 전장 함성, 그, 만약에 바바가 있으면, 바바가 좀더 있으면 전장의 함성보다는 이제 그, 뭐지? 이동기.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맹렬한 돌진에 이제 그 힘세고 강화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동성을 살릴 수도 있고, 분쇄 동맥 절단은 이제 데미지 증가 10%, 위협의 외침의 움찔은 당연히 받는 피해. 가장 핵심은 이제 선조의 망치의 상속. 10% 확률로 극대화 피해를 주면 생명의 구슬 떨어가주는. 그러니까 그 극학 수치가 높아야 해요. 지금 제 극학 수치는 40밖에 안 돼요. 장갑 그렇고 뭐지? 극학 수치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대충 만든 거라 가지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시즌이라 가지고 마부 재료도 없고 이래 가지고 여기 뭐지? 투구에도 극학 붙이고 장갑도 극학 붙이고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그게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극학은 목걸이에서도 10% 챙기고 여러 가지 극화가 한 60% 50% 60% 극화 최대한 늘려주시고요. 항아리 깨기는 이건 극화하고 상관없는데 몸 이쁘게 모여 있으면 거기서 쓰기만 하면 항아리 이제 그 생구가 10% 확률로 떨어지니까 뭐 쭉쭉 선망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스 때문에 발구르기로는 보스전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유지가 아이템들은 뭐 이제 그 지금 이제 경험치 세트고요. 경험치 세트 이건 풀 경험치 세트라 가지고 고단용은 아니에요. 고단으로 가면 이제 그 레오리 옥세를 빼고 그 황도궁으로 가셔야 하고요. 보석은 고고, 그다음에 독보석, 그다음에 나네. 극학을 챙기셔야 해요. 이 선망이 이제 극학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카나이는 이제 선조의 망, 심판의 망치, 그다음에 최초의 인간 손목 공화호구, 그다음에 왕실 권위의 반지. 가볼게요. 아, 그리고 이게 좋아요. 이게 선망의 칼 무기가 좋은데, 지금 제가 공속이 없어가지고, 선망의 칼이 이제 첫 번째 만나는 몹들한테 무조건 극하하게 100%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볼게요. 그냥 부두하고 파티원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선망, 심판의 망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몹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 최소한 이제 3마리야. 안에 들어가서 분쇄 써주시고요. 환영장은 케인셋 2개, 케인셋 경험치. 볼은 어깨, 볼은 갑옷, 레오릭 투구, 루비. 풀 경험치 세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지옥불 반지는 경험치 올려주죠. 레오리 옥세도 추가 경험치죠. 몹 이제 모여있는데 이쁘게 들어가지고 써주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선망 공속 엄청나게 빠르죠. 두두두두 기관차예요, 기관차. 생구 사장이고요. 동맥 절단. 몹한 건데 넣어가지고, 4번 분쇄를 통해가지고, 이제 추뎀 넣어주고. 보죠? 공속 진짜 빠르죠? 어마어마하게. 공 이제 단도라서 그래, 단도. 공속 단도. 아, 보이죠? 공속 그냥 여기서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부두술, 대장 부두술까지 들어가니까, 공속이 뭐, 그냥 뭐, 하늘을 뚫는, 그냥. 이렇게 따로 이제 한 마리씩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그 목걸이는 이제 그 딱히 쓸거 없으면 론달의 정표라고 전설 목걸이가 있는데 그게 획반이 6인가 8까지 붙거든요. 획반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생굴을 빨리 먹어 내가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서폿이니까 획반이 중요한데 아직 시즌이라서 획반템이 아직까지 맞출 여력이 안 돼가지고 몸으로 뛰어야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지금 황도궁이 없어가지고 발구르기 쿨이 약간씩 비어요. 아니 좀 많이 비어요. 황도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몹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때려가지고 분노를 쓰지도 않고 그냥 생구를 계속. 심판의 망치가 이제 몹 3마리 이하를 맞출 때마다 자원을 차는 이제 스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보신 것 같이 이렇게
근데 부두가 렉이 좀 심해요. 귀엽죠? 원숭이 툭 끼고 생굴 이렇게 먹어주고. 선명은 이제 15초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해도 선명은 풀로 유지돼요. 그 보스 전까지는. 단지 이제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존 때문에 파티원들의 생굴을 통해 가지고. 장비는 케인 바지, 케인 장갑. 그 다음에 이제 몹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몹들을 뚫고 지나가기 위한 이제 환영장화. 그 다음에 파티원들의 이제 그 고통 감내 스킬. 파티원들의 데미지 감소 50%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강인함을 이제 선사해주는 고통 감내. 그리고 그 고통 감내 쿨을 늘려주는 이제 카시오스 벨트. 나머지는 전부 다 경험치 세트. 고단 갈 때는 여기서 머리 다이아로 바꾸고, 고단 갈 때는. 그 다음에 레오릭 옥세를 빼고 이제 그 황동궁극 써줘야 해요. 쿨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 발구르기하고 이제 발구르기 쿨이죠. 이제 고감 쿨을. 지금 약간 고감이 약간씩 비어요. 근데 어차피 64단 정도니까 안 죽으니까. 그냥 경험치를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이제 레오릭 옥세. 자, 열심히 이제 생굴을 뽑아주고요. 지금 제가 극하기 좀 낮아가지고 생굴가 많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는 이제 그 생구 바바보단 작살 바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부두가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놈의 부두 렉 때문에 이거. 이놈의 렉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생구 먹어주는 거야. 공속 진짜 빠르죠? 대장 밟고. 대장은 항상 밟으면 이제 밟고 생구 스킬을 써주는 게 좋아요. 아까보다 속도, 사냥 속도가 진짜 빨라졌죠? 부두의 선명이 그 지능 50%이기 때문에 덴뻥이 장난 아니에요. 지능이 올라가면 이제 모조 수치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뭐지? 강인함도 올라가고. 열심히 나는 생구를 뽑는? 그리고 이제 선망 이제 최초의 인간 손목 방어구라는 이제 선망에 관련된 이제 그 아이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속 50%, 그 대장 부두수 공속, 그다음에 고곡을 통한 공속. 지금 극하기 좀 낮아가지고 좀안 뜨는 편. 몹 한가운데 몰린 데서 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몹세 마리를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몹세 마리 이상을 맞춰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자원을 쓰는 이제 기술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선망이 이렇게 그 겉에 이제 나홀로 이제 나홀로 동떨어져 있는 이제 우리 불쌍한 몹들을 이제 타겟 삼아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생굴을 먹어주고. 공속 더럽게 빠르죠. 게이지 미는 속도 뭐제 맵도 좋았고. 이제 한 마리 보스전 때는 그냥 무한 선망이에요. 박으면 돼. 공속 봐요. 옆에 있는 바바랑 딱 비교되죠. 단떨어서 그래요 지금. 분노의 망치지. 생굴은 바로바로 먹어주고 보스전 때. 부두 선명은 이제 15초 동안 지속이기 때문에. 생굴은 바로바로 내가 먹어주고. 생구 생선 봐봐. 서폿이에요. 뭐야 이거? 탈라샤 뭐지? 목걸이 같은 애?
60분 35초권. 생구 생성. 생구. 생명력의 구슬. 생성. 봐봐. 생구만 파는 생구 플러스 파 이제 고감 셔틀 귀엽죠? 룩 귀엽지 않아요? 원숭이 투구 오공 투구 주유소 사장님 열심히 주변에서 이제 딜러들 주변에서 계속 생구 생성 단독 끼고 있어서 그래 단독 끼고 내 최초 인간 손목 보고 추출해놨는 상태고 계속 공속도 진짜 빨라 이거는 이제 그 상속이 이제 그주 핵심이기 때문에 성적의 망치의 상속 극하게 높아야 해요. 당연히 뭐말할 필요 없이 최대 분노는 높아야 하고 최대 분노 지금 108이니까 극하 보정받고 극하게 하나 50% 맞춰지면 이거 뭐지 분노 이거 보정까지 해가지고 거의 70, 80 되니까 극하게 거의 무조건 터진다고. 그 뭐지? 생구는 바로 먹어주는 게 좋아요. 바로 그 지능의 DPS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부두의 이제 DPS이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해서 생구 생성해주고. 뱀지가 안 나와요 생구에는. 그냥 서포터예요 서포터. 망치 때릴 때마다 10% 확률로? 프로도마뱀이 아니십니까? 아니, 이거는 뭐, 서포터기 때문에 물피로 맞춘 거라니. 그 선망이 나면 물피 맞아. 예, 선망이 나면 물피 맞아. 망치 속도 빠르죠. 자원했을 때는 이렇게 허공에 좀 쳐가지고, 허공에 쳐가지고 자원 채워주고, 다시 들어가고. 자원 또 없으면 이렇게 허공에 쳐가지고 들어가지고.
아, 이거 렉, 근데 부두가 이게 결정적인 렉이 너무 심해. 1부대인데도, 씨. 생구바바는 공속 빠른 거, 단도. 류. 아마 단도, 이거 선망의 칼이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선망의 칼. 아니, 뭐지? 강인함 자신 있으면 불카토스 쌍수도 괜찮아요. 자원 차기 때문에. 솔라늄 써도 돼요. 솔라늄 써도 돼요. 장갑선 뭐큰 차이 안 나요. 꼭 단독 굳이 안 써도 돼요. 솔라임 써도 뭐 상관없어요. 없어요. 전설 보석밖에 없어요. 숨은장 미늘창이에요. 그 제작으로 안 돼요. 숨은장 주어야 해요. 미늘창 옵션이 없어가지고. 알겠어요. 그냥 생성구를 생성해가지고 부두의 서명이라는 패시비티를 극대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지? 파티원들의 이제 생존력 계속 생구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먹으면서 이제 수도의 초생 이제 그 태운수랑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는 핵심은 부두예요. 부두의 딜을 늘리기 위해서. 핵심은 이제 부두의 딜을 위해서 생굴을 떨준다. 그 생굴을 떨주기 위한 핵심 스킬이 선조의 망치의 상속. 선조의 망치의 상속은 이제 내 스펙에서 이제 탱커지만 극학이 높아야 한다. 왜냐 극학이 비례해서 이제 그 극대화 피해를 줄 때마다 이제 10% 확률로 생굴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조의 망치의 상속이라는 문. 거기 핵심. 문수는 진격탄은 잘안 쓰는 추세. 신나 같은 경우는 좀 있다가 몹좀 최대한 끌어가지고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저는 근데 서포트라 가지고 딜이 안 나오니까. 공속버요. 하얀장은 필수예요. 이거 없으면 몹을 지나 몹 사이에 끼어버리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기가 없기 때문에. 슈미카님 오셨습니까? 지금 64단? 메아카님도 오셨습니까?
이게 생굽 밥하고요. 무기는 마음껏 써도 돼요. 그 솔라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생굽 무기를 쓰셔도 되고. 근데 공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선방이 빨리 나가니까. 예, 발옥 송소 대장도 문제 중도.